백지영이 꼭 닮은 외모, 정반대 성격을 지닌 동생을 공개한다. 11월 5일 오후 11시 방송되는 JTBC 내가 나로 돌아가는 곳 해방타운, 이하 해방타운에서는 백지영이 방송 최초로 공개하는 친동생과 함께 자매의 여행에 나선다. 최근 해방타운 녹화 날, 백지영은 누군가를 기다리며 딸 하이미를 낳기 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백지영을 들뜨게 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친동생. 백지영은 육아 선배인 결혼 14년 차 동생을 해방해주고자 첫 자매 여행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언니를 쏙 빼닮은 백지영 동생은 은광여자고등학교 밴드 부서치 라이트의 보컬 출신. 백지영 콘서트 무대에 함께 섰을 정도로 목소리까지 닮은 찐 자매였다. 심지어 백지영 딸 하이미도 목소리를 헷갈릴 정도라고 해 놀라움을 안겼다. 백지영은 우리 외모는 판박이지만 로는 결이 달라다라며 모범생이었던 동생과는 다른 본인의 과거를 공개했다는 후문. 첫 번째 코스인 식당에 도착한 두 사람은 서울에선 맛보기 힘든 해산물 5종 모둠장을 먹었다. 차분하게 음미하는 동생과 달리 큰 리액션과 함께 허겁지겁 먹는 언니 백지영의 모습이 대비되며 웃음을 안겼다. 식사 후 백지영은 자매 여행 코스로 액티비티의 끝판왕 패러글라이딩을 선택해 동생을 경악하게 했다. 들뜬 백지영과 겁에 질린 동생은 산정상 이륙장으로 이동했고 갑작스러운 대풍 소식에 불안에 떨었다. 이후 백지영은 먼저 이륙한 동생이 도착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모습이 보이지 않자 울먹거려 모두를 놀라게 했다. 스튜디오에서 본인 영상을 지켜보던 백지영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렸다. 과연 무엇이 그를 눈물 짓게 한 걸까? 백지영과 동생의 친자매 케미는 이날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이소윤 에디터 콜린 소윤 리의 터프 포스트 KR